안녕하세요. 신나는 사교타이스입니다. 오늘은 브루스 동작 중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지그재그 10번에 막고 진행하고 동작을 배웠는데 또 14번을 해서 뭐 막을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진행했었죠? 14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더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쿵짝. 아까 10번에 끝나고 이번엔 14번에 끝났습니다. 뭐 횟수에 상관없이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어졌죠?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 다음에 하나부터 나가면은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14번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하셔도 상관없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풍자. 마무리를 안 하시고 다른 동작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14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이렇게 횟수에 상관없이 본인이 편안하게 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발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에 맞춰서 파트너분하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무조건 밀고 나와서도 안 되고 자리가 여유 있으면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